잠아. 오 잠아 잠아 잠아. 아니. 오 잠아. 아니 속이 되게 후련했겠다. 근데 저 정도면 화장실 가서 약간 확인해봐야 돼. 아, 배변 전문가시죠? 아, 알죠. 제가 알죠. 장터로 전문이잖아요. 장터로 볼다, 장터로 볼다. 장터로 볼다. 왜냐면 저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복부에 맞아. 압박에 의해서 아... 그냥 발사된 거거든. 유모 이렇게 할 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아, 저게 사실 베개에서 나는 소리고 아, 베개 아니야. 장속 아니에요? 만약에 집에 커튼 있었지 커튼이 상당했다. 거의 방구쟁이인데? 공포이네. 이 정도면 가스불 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지. 진짜 큰일 납니다. 아, 가스불 켜면 안 돼? 아, 안 돼. 이거 진짜 위험해. 아, 터져? 어. 온 브레인이. 공간이 근데 좀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집이 너무 이제 제가 가지고 싶은 것들로 꽉꽉 채워놓은 집이라서 오히려 이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혼자 살 때 용이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안방과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거실의 중간에 있는 이 문지방 쪽을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 문지방이 없어서 다행이네. 이 좁은 공간 대비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어우야, 괜찮은 거예요? 아,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이게 잘생긴 거에 살짝 속았는데, 우리 쪽이네. 왜 이렇게 말랐어? 그래서 운동을 저렇게 합니다. 예. 아, 근육 좀 붙이려고? 예. 나도 하잖아, 집에서 저거. 우리 쪽이래. 어, 맞네. 어? 복근? 아, 복근? 이거 복근인데? 아~ 약간 종이접기 보는 것 같다. 루틴이 있네. 응. 왼쪽, 오른쪽.